네, 기존에 많이 보던 푸들 강아지인데요. 머리 모양에 있어서 좀 변형을 해서 만든 새로운 디자인 푸들입니다.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260 풍선을 절반을 잡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중지로 절반을 잡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검지를 살짝 옮긴 자리, 이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바람을 넣어주겠습니다. 바람을 불어서 빼지는 않았고요. 바로 묶었습니다. 여기서 뒷부분을 막아준 상태에서 주입구를 매듭을 앞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그러면 앞에 방울이 볼록하게 생기는데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푸들 강아지 머리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첫 방울을 꼬았는데요. 이 부분은 푸들의 주둥이를 표현하는 방울입니다. 강아지 주둥이가 뚱글뚱글 귀여워요. 푸들의 복슬복슬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작은 고리 방울을 여러 개 만들어 줍니다. 세 손가락을 모아서 방울 길이를 재고요. 그 상태에서 바람을 살짝 밀고 그 다음에 고리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한 지점에 여러 개의 고리 방울을 만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천천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리 방울부터는 잠그는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는데요. 방울을 접히도록 잡아주면서 꼬임을 걸어주는 방식으로 잠그면 됩니다. 고리 방울을 각각 돌려 잠그면 꼬임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벌룬 트렌드 TV 벌룬 테크닉 파트에 방울고기와 잠그기 방법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나요? 풍선을 만드는 데 있어 꼬기와 잠그기는 매우 중요한 테크닉인데요. 기본기를 잘 익혀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고리 방울이 한 지점에 정말 많이 겹치네요. 만들다가 터지진 않나요? 물론 터질 수 있는데요. 풍선 앞 조절을 잘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고리 방울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다 만든 건가요? 아니요. 한 개 더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만든 거는 주둥이 방울 하나와 고리 방울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모양이 꽃하고 비슷해 보여요. 네, 잘 보셨어요. 다할리아 꽃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고리 방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푸들 머리 모양을 다듬어야 하는데요. 다할리아 꽃처럼 고리 방울을 여섯 개를 펼쳐 놓지는 않습니다. 주둥이 방울을 기준으로 앞에서 봤을 때 고리 방울 다섯 개가 보이도록 배열합니다. 그중 맨 위쪽 머리가 되는 세 번째 고리 방울을 앞쪽으로 약간 쏠리도록 놓습니다. 나머지 고리 방울 하나는 뒤쪽으로 놓이게 합니다. 고리 방울 여섯 개로 푸들 머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강아지 머리를 만들었으면 다음엔 몸통이겠네요. 원본론으로 동물을 만들 때 늘 같은 형태의 모양인데요. 여기서 먼저 목과 다리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다섯 개의 방울을 꼬을 건데요. 첫 번째 작은 방울은 목 방울이 됩니다. 다음으로 만드는 방울은 다리와 발, 그리고 대칭으로 돼서 발과 다리 방울이 됩니다. 첫 번째 목이 되는 방울은 작을수록 귀여운 느낌이 나니까요. 손가락 하나 정도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방울은 다리로서 방울을 좀 더 크게 만들어 줍니다. 다리 방울을 잠갔고요. 다음은 몸통과 뒷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풍선 길이로 몸통과 뒷다리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남아있는 길이에서 몸통 길이를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풍선 뒤쪽으로 갈수록 공기의 압이 좀 낮아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람 밀리는 정도를 조절하면서 방울을 꼬아주시면 모양이 좀 더 예쁘게 나옵니다. 다리와 동일하게 방울 4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방울을 다 꼬았으면 잠가주세요. 다 완성됐나요? 아니요, 꼬리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럼 꼬리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머리부터 다리까지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는 꼬리 부분입니다. 풍선 끝쪽으로 방울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밀어 올리기라는 기법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푸드를 만들어도요. 방울 위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귀여운 풍선 강아지 푸들이었습니다. 뭐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세요.